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수민쌤이 한장 그림으로 개체묘사만 하다가 그러면 어디 학교 기출 주제인가요 이게? 이거 올해 서울여대 수시에 나왔던 기출문제 고양이랑 털실로 기초 디자인 그러면 고양이부터 스케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동세에 맞춰서 스케치를 잘 할 수 있는지 약간 팁이 있나요? 고양이가 나오면 고양이의 특성을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연아 그래서 난 좀 고양이의 동세를 그냥 가만히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얘가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이렇게 들었다가 그러면서 털실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표현했고 이 그림이 완성돼서 보면은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털실하고 막 말려가지고 떨어지는 그 느낌을 좀 연출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구도를 짰어요. 그러면은 채색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? 털묘사를 같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나요? 빳빳하게 고양이를 덩어리를 내는 것보다는 네. 털 느낌을 계속 주면서 해줘야 얘가 풍성한 털 느낌이 나더라고요. 조금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을 했었던 왜냐면 너무 어둡고 어둠이 강해져 버리면 고양이가 가벼운 느낌보다는 조금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가짜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해줬었던 이 고양이를 칠할 때 저도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탁해진 감이 있어서 그걸 계속 조율하면서 맞춰서 되게 이번 그림은 힘들었어요 뭔가.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소재가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재밌고 고양이 귀엽고 털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뭔가 있는 상태로 나오면 좋겠지만 내 생각보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려봤던 그럼 어떻게 하면 탁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? 그때는 왜 탁해진 거예요? 그때는 네. 진짜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색깔을 똑같이 만들려다 보니까 진짜 고양이 느낌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면 좀 탁해져 보이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입시 그림이니까 살짝의 채도는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애들도 그림을 그리다가 채도가 탁해지고 그림 망했어요 망했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망했지? 그럴 때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왠지를 알고 넘어가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. 실수가 진짜 중요해 맞아 실수를 해야 그림이 늘잖아요 맞아. 이렇게 고양이 어둠 넣을 때는 네. 내가 그 전 중간 톤을 칠한 거 위에다가 넣어야지 갑자기 하얀 밝음에 진한 거를 넣어버리면 아까 말했다시피 미나처럼 어두워질 수 선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영롱해 보여요, 더? 눈이 중요하잖아요, 맞아요. 눈 엄청 중요하지. 밝게 초톤을 깔고 내가 빛이 오는 반대 부분에만 어둠을 딱 져가지고 그냥 밝고 어둡고 딱 보여서 약간 쇠처럼? 유리처럼? 세밀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잖아요. 네. 눈 한번 망쳐버리면은 되돌리기 힘드니까. 네. 그래서 좀 나는 작은 붓을 들고서 세밀하게. 세밀하게 표현해줬던 부분. 보게 되는 시선이 고양이 얼굴이 가장 먼저잖아요. 그러면 털뭉치 채색 들어가셨는데 털뭉치는 또 고양이랑 살짝 질감이 또 비슷한 건가요? 맞아요. 그쵸? 그쵸. 얘도 털이니까. 근데 고양이보다는 얘가 갇혀져 있는 게 원기둥에 가깝잖아요. 도형으로 보면. 밝은 중과 어둠 잡고 거기서 이제 묘사. 맞춰서 털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옛날에 털실을 그렸었는데 학생 때 어둠이 너무 진해져서 그 복실복실한 느낌이 맞아, 맞아, 없어지고 맞아. 좀 딱딱해지는? 맞아.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는 예비반 털은 어둠이 많다 보면은 얘가 털실의 특성도 뭉클뭉클하고 되게 가볍고 부드럽고 얘가 만지면 되게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고양이처럼 그래서 어둠은 그 사이사이 그림자나 아니면 어두운 부분에 묘사하면서 살짝살짝 네. 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막 이거를 아씨 얘 기본 도형이야 덩어리 잡아야지 하고 3분의 1 어둠 딱 쳤다가는 쇠처럼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털실이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그니까요 그래서 아마 서울여대 이번 고양이 시험 보고 온 친구들은 시간도 조금
생각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는 만지지 못해요. 근데 학원에서는 정말 이 정도까지 퀄리티로 한번 그려봐야 나중에 털실을 그리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으니까. 그쵸, 그쵸. 학생들한테 정말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말고 시험장 말고 왜 다 그냥 수업 때는 정말 끝까지 내가 뭐 하나를 좀 잘 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기초 맞아요, 디자인은 맞아요. 거기까지 가봐야 이제 맞아. 시험장에서 그거 비스무리하게라도 하니까. 그리고 내가 학원에서 좀 잘 그려봤던 개체가 나와야 자신감 있게도 그릴 맞아요,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근데 이제 망쳐가지고 포기했던 그림들이 만약 시험장에 나온다 하면 이제 자신감을 잃고 트라우마로 남잖아요. 난 털실을 못 그리는 학생이야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. 고양이가 좀 막 걸려 보이나요? 완전 엉켜요. 그게 좀 컨셉이었던? 뒤에 있는 고양이는 그러면 좀 어떻게 앞에랑 다르게? 뒤에 있는 고양이는 그냥 기본 덩어리를 대충 물감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나타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색연필로 다 진행을 했어요. 너무 진해질 수도 있고 뒤로 가져 있는 느낌이 덜 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묘사랑 덩어리만 잡고 나서는 다 색연필로. 뭔가 이렇게 한 장 그림을 완성을 해 갈 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주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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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한 장 그림은 개체묘사처럼 소재가 하나가 아닌 소재가 막 고양이도 두 마리 있고 털실도 막 앞뒤 관계 막 해서 다섯 개 막 여섯 개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렇게 들어갔을 때도 확인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전체 그림을 보고 내가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딘지 두 번째가 어딘지 계속 그 시선이 흐르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지. 그러지 않으면 막 스케치상에서는 앞뒤가 나오지만 컬러링이 들어갔을 때 막 이게 평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면 그게 공간이죠. 네. 그림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 네. 다음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 이번 고양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. 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